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컨텐츠는 피난지원금으로 25만원이 나오는데요. 25만원에 맞춰서 장바구니를 채우는 컨텐츠입니다. 각자 아이템을 소개하고 시청자분들께서 팀원 중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소비를 한 사람에게 직접 투표를 하시고 그 투표를 통해서 우승자에게는 본인의 장바구니를 살 수 있는 기회가? Suckers.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궁집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장바구니를 공개하자면 셔츠 한 벌과 그리고 신발 한 켤레를 준비했습니다. 두 개요? 네. 근데 25만원이에요? 네. 자, 첫 번째로 셔츠를 소개해드릴 건데 종로에 있는 편집샵 중에 바보샵이라고 있습니다. 바보샵이요? 바보샵이요? 굿포크스라는 옥스포드 셔츠입니다. 이 셔츠의 가격은 12만 8천원 정도. 가격이 좀 세네요? 셔츠 하나 치고? 여러 메이저 브랜드들 보면은 20만원 정도 하는 셔츠들도 있고, 근데 12만 8천원이다? 어? 괜찮지 않습니까? 60%의 가격에 이 셔츠를 살 수가 있다. 60% 세일하는 건 아니고요? 아, 세일 아니고요. 평소에 이 셔츠를 한번 입어보고 싶었지만 입어보진 못했어요. 입어보지도 않았다? 조용히들 하시고.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만 잘 해준다면 충분히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잘 맞을 것 같다고 선택을 했고. 안 입어봤다면서요? 더 관리를 자주 하고 예쁘게 입겠다는 그런 뜻이죠. 아, 댓글 걸지 마시고 드러나 보세요. 안 사요. 아니, 들어보시라고요. 자, 그다음 제가 이 옷에 대해서 좀 특징을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100% 코튼 옥스퍼드로 되어 있고 박스 플리츠가 되어 있고 뒤에 링킹 루커가 들어 있고 왼쪽에 포켓, 그다음 버튼다운 셔츠, 그다음 뒤에 저 새끼 저기요. 아, 킹가다, 씨. 옥스퍼드 셔츠.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 활용성도 좋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셔츠야말로 진정한 셔츠 아니겠습니까? 인정? 인정. 인정. 아, 킹가다, 씨. 자, 셔츠에 이어서 두 번째 상품, 바로 스니커즈를 준비했는데, 요즘 또 스니커즈 붐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스니커즈요? 발이 굉장히 시릴 것 같은데. 시릴 순 있지만. 인정하시는 겁니까? 좀 들어가 보세요. 발등러, 발볼러들을 위한 스니커즈가 있다? 문스타로 모시겠습니까? 문스타. 올스타 짭인가요? 들어보세요. 스튜디오 니콜슨이라고 아시죠? 아, 예. 스튜디오 니콜슨과 이제 문스타랑 콜라보한 스니커즈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스타가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시죠? 문스타랑 스튜디오 콜라보 그거 비하 발언? 개인적으로 그 디자인 좀 더 내 마음에 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기 오너들 좀 속상하시게. 인정합니다. 스니커즈의 근본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컨버스 올스타. 그렇죠, 컨버스가 생각이 나시죠? 근데 저 같은 이지스함 정도의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업, 2업을 해도 발등이 터집니다. 그럼 3업을 하세요? 저 새끼 신다 보면 내 발에 맞춰주는 편안한 착용감과 나한테 안 되는 꽉끈이 되네? 미쳤는데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예쁘다고 뇌지 될 수 있어요. 예? 발등러, 발볼러분들 문스타로 초대하겠습니다. 기호 입. 무슨 얘기십니까? 그래서 가격이 얼마죠? 13만 8천 원이요. 아까 셔츠가 얼마였어요? 12만 9천 원. 두 개 합하면 25만 원 넘는데? 원래 30만 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빈집자 타임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런 형들이 고른 옷들도 좋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편집도 많이 하고 촬영도 많이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잖아요. 다리가 아파요? 형들이 아플 수도 있다. 아프시죠? 아픈데요? 저는 굉장히 아픈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건강이지 않을까. 솔직히 인정하시죠? 건강이 중요한 거는. 아, 그건 인정하죠. 인정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아이템 첫 번째는 리프팅 벨트입니다. 남자는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인정하시죠? 허리 중요한 건? 인정.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다치지 않기 위한. 왜냐면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헬스를 원래 다녀야 돼요. 헬스 다니십니까? 끊어놓고 지금 안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헬스 다니십니까? 아니요. 안 다니죠. 이렇게 헬스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저희가 건강하게 일을 하려면은 이렇게 운동을 다녀야 돼요. 아니, 굳이 벨트가 필요한가? 장비 착용을 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자세 탓 아닌가? 그러니까. 제 자세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리프팅 벨트 벨트를 착용해보셨어요? 안 해보지만 그건 어떻게 해보셨나요? 안 해봤는데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리프팅 벨트로 허리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얼마 좋습니까? 예, 그래서 얼만데요? 리프팅 벨트는 3만 원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랩. 솔직히 운동할 때 스트랩 착용 안 해보셨죠? 해보셨나요? 아, 그건 안 해봤어요. 봐봐요, 이렇게 착용을 안 합니다, 보통은. 전 진짜 한 번도 착용을 안 해봤었는데 진짜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벨트, 그리고 스트랩, 헬스인이라면 한 번쯤 들고 다니고 싶은 더블 백.
더블팩 들고 다니시나요? 안 들고 다니는데. 그쵸. 저도 안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갖고 싶더라고요. 벨트랑 스트랩 들고 다니는데 뭐 90m짜리가 필요한가? 60m입니다. 벨트와 스트랩을 준비하고 쉐이크까지 넣고 다니고 생각만 하고 좋죠. 뭔 소리야. 여기다가 옷도 담아야 되고 제가 준비한 이 신발도 담아야 되거든요. 제가 준비한 신발은 컨버스 척 테일러입니다. 다들 척 테일러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없는데요? 없으신가요? 이참에 구매를 해보세요. 문서 살 건데요? 아, 문서는 비싸잖아요. 얼만데요? 컨버스는 9만원대라고요. 컨버스 형 있잖아요. 예. 네. 저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뭐하러 또 사요? 헬스 다닐 때는 밖에 일반 신발과 똑같은 걸 신으면 안 돼요. 위생상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아이템은 다섯 번째잖아.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다섯 번째는 요즘 편집이나 일하느라 솔직히 허리보다 목이 더 아프지 않아요? 아프네요? 아프지 않아요? 생각도 안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목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이 진짜 필요해요. 솔직히 도수치료 비싸잖아요. 도수치료 받아보셨어요? 받아봤는데요? 받아보셨나요? 네. 비싸죠? 얼마 안 하던데? 예상한 대로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 거 한번 사면은 그래 한 달, 두 달 쓸 수 있습니다. 그치? 하지만 세 달, 네 달 지나가죠? 어디 구석탱이 박혀 있어요? 그렇지. 여섯 달 지난다? 창고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난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저는 토커제 건강 지킴이로서 이런 아이템들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듣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토커즈. 자, 마지막.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매니저 출발하겠습니다. 닥쳐봐! 큰 돈 딱 있을 때는 뭔가 내가 평소에 사기 힘든 그런 부담스러운 가격 그런 거 하나 딱 사야지 그게 딱 참맛이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아이템 바로 의자입니다. 아, 의자.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침대랑 의자는 가구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가구가 아니면은 과학이죠. 과학? 네. 혹시 야수하세요? 어? 연애? 야수! 연애! 그럼! 새끼들 진짜. 그게 왜 과학이냐? 돈값을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들 얼마나 오래 앉아있습니까? 어? 안 한다 있는 사람 무시하는 겁니까? 네, 끊지 마세요. 저렴한 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깨랑 허리가 너무 아파요. 어? 어깨랑 허리가 아프면? 바로 제가 준비한 아이템을 쓸 때입니다. 둥둥둥둥둥. 이거 사죠? 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집에서 쓰는 의자가 굉장히 저렴한 제품인데 그거를 오래 앉아있다 보면 허리랑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럼 100만원짜리 사세요! 네, 끊지 마! 제가 이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앉아봤기 때문에 검증이 끝났다! 아무튼 여러분, 의자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돈값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만원짜리 정도는 사줘야, 그 정도는 앉아줘야 내 어깨, 목, 허리 건강을 챙길 수가 있다. 아, 오늘 하체해야지. 집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을 때 진작에 본인 돈으로 교체하지 않았죠? 어깨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제 어깨가 박살나고 나니까?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부시세요. 사지 마세요. 부시고 저한테 PT를 받으세요. 그 마사지도 해줍니까? 둥둥둥둥둥. 아무튼 여러분,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누군가에 비쌀 수 있지만 목 건강, 어깨 건강 생각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저희 슬로건이 뭐예요? 현명한 소비죠? 여러분, 믿습니다. 매니저형이었습니다. 닥쳐봐!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남자 3인방의 장바구니를 보셨는데요. 투배 방법은 가장 현명한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멤버의 고정 댓글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궁집자! 2번 빈집자! 3번 매니저! 그러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쿠키 있어요? 이제 하면 돼요? 하면 되죠? 호호!